중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한 초등교사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끌려가 구금됐다가 열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교육위원회는 그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초등교사 홍모 씨는 지난 2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단체 채팅방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했다가 끌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교원 자격증까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 3일 그는 채팅방에 발표된 사망자 수는 모두 거짓이다. 우한에서만 하루에 500명이 죽었고 전국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한은 이미 문 닫은 화장터까지 다시 열었다. 총 8곳의 화장터가 24시간 내내 시신을 화장해 사망자 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집으로 찾아와 홍 씨를 경찰서로 연행해 심문했습니다. 홍 씨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행정구류형에 처했습니다. 한편 우한 시민들은 송 씨가 전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상하이 보건 전문가 장원웅은 유행성 폐렴의 사망률은 9%, 사스 사망률은 10%인 반면 중증 폐렴 사망률은 46%, 초기 진인탄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은 중증 코로나19 환자 사망률은 61.5%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률 2%는 심하게 축소된 겁니다. 송 씨는 직군이 전문 기술직에서 일반 근로직으로 변경돼 급여도 크게 줄게 됐습니다. 송 씨는 교원 자격증이 취소됐고 전국에 통보돼 비난받았다. 노동자로 강등돼 매년 6만 위안씩 손해보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